60주년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. 어머, 오래간만이야. 아, 아유. 우리 백창우, 우리 저 작곡가 선생, 아유 후배님, 오늘 내가 처음으로. 다름 아닌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를 작곡한 시인이자 작곡가인 백창우 씨입니다. 송글라스 벗고 제대로 봐야죠. 어머나, 어우. 어, 내 음반이 여기 있죠.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도 있지. 또 그 뒷면이 저기. 뭐 어떻든 그래도 나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는. 아유, 좋게 말씀해 주셨다. 아, 자식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 장면이 쭉 40년 동안 이어오니까 이제 내 인생의 이제 은인 같은 백창우 후배님이다. 아이고. 아, 내가 작사 작곡을 잘 해주신 우리 후배님 덕분에 노래 생명의 그 인생길에 노래 길이 더 연장이 됐지. 벌써 잊혀진 여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만큼 연장을 시켜준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은인이야. 아, 후배님한테 감사합니다. 잘 부르셔서 그런 거죠. 제 곡이야. 아니, 곡이 좋으니까 잘 불렀죠. 작사가 좋으니까 휠이 딱 잡히고. 저 곡을 내내 만나요. 이제 그래서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. 나 알아요. 선배님, 소리가 좋습니다. 그래. 내 참 그게 선배님 목소리가 좋아. 이게 아니야. 선배님, 소리가 좋습니다. 세 마디 딱 듣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요 저는 저 사람을 위한 노래 부르고 싶어요. 사랑자들 하면 안 부를 거예요.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딱 네 마디에 난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냥 영어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소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저 마음 영적인 그런 게 노래 속에 이렇게 밴 것 그게 모든 가수가 다 조금씩은 있겠지만 특이하게 이민숙 씨가 청소년기에 데뷔한 어릴 때 데뷔한 가수인데 그런 소울이 갖고 있는 약간 슬픈 빛깔 같은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무리 리드미컬한 노래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. 내년이 60주년이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올 11월 말쯤에 콘서트 하려고 그래요. 60주년 그 해마다 있는 콘서트가 아니고 이 콘서트는 한 가수의 60년 되는 거라 굉장히 신경들을 써서 지금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. 신곡도 하나 발표했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작품 쓰신 거 있으면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여쭤볼 겸. 와이간 60주년 콘서트 때 한번 저도 들으실 곡이 있나. 네. 네, 한번 만들어 보고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죠. 왜 그 전에. 진짜 감사합니다. 무려 40년 만에 만남. 또 어떤 명곡이 탄생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?